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교 선생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제 그냥 믿을 수 없다며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그 일을 덮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김시원 씨는 교사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시원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언어폭력에 시달린 가영 씨는 교사로부터 외면당한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담임교사를 찾아갔지만 크게 개입하지 않았고 가영 씨의 부모가 직접 나서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왜 교사와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교사는 제도와 매뉴얼에 근거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합니다. 문제는 제도와 매뉴얼에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이제 학교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따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매뉴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피해 학생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마음을 안정시켜라.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하고 상처의 정도가 심하면 병원으로 이송하라. 위급 상황에는 119에 신고하라라고 설명합니다. 매뉴얼의 더 큰 문제는 교사에게 기계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북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네. 편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네. 예, 편을 들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피해자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 매뉴얼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단정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공감과 경청을 하라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능하냐 어떻게 하냐면 기계적 경청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적 경청으로 이게 위로가 되겠죠. 위로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신뢰가 생기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도리어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릴 권한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조사를 누가 한다고 되어 있냐면 일단 교육감이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 교사는 거의 교사들. 권한이 없는 교사는 관련 학생 휴대폰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개입하냐며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교사가 허수아비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생존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해야 되겠죠. 교사들이.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와 상처받는 피해자. 오히려 열심히 하는 교사가 위험해지는 구조. 학교폭력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분명히 정해줘야 돼요. 교사는 피해자를 보호한다. 교사의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한데 교사의 초기 대응을 이제 정해줘야 돼요.